네, 안녕하셨습니까?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사진엽서 한 장을 통해서 이 동대문과 남대문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밑에 경성 동대문이라고 하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. 영어로도 The East Great Gate of Seoul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배경, 사진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동대문이다.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과연 동대문일지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시죠. 한양도성 내에서는 네 개의 대문과 네 개의 소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, 실제로 도성에는 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. 왜냐하면, 북문에 해당되는 이 숙정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왕의 피난 등에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항상 갇혀 있었다는 거죠. 이런 풍수적인 의미들 때문에 결국 이 문으로서의 기능 자체에 없었고, 성문 위에 누각조차도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결국 이제는 문으로서의 기능 자체가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또 하나, 원래 남소문은 지금의 장충동 국립극장 앞쪽에 있었던 문이었는데, 이것도 이 풍수적인 의미 때문에 남소문 자체가 폐쇄되게 되었고, 그 기능은 광희문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죠. 그래서 이 창의문, 소의문, 광희문, 해화문의 네 개의 소문과 더불어 세 개의 대문인 돈의문, 지금 서대문이죠. 그리고 숭례문, 남대문에 해당되죠. 흥인지문인 동대문에서 도성에는 일곱 개의 문이 있었는데,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사진에서 2층으로 문루가 되어 있었다는 점이죠. 이런 2층으로 되어 있는 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숭례문과 흥인지문의 두 개의 문뿐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, 동대문 아니면 남대문이 될 텐데, 지금 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성곽 밖에서 이 문을 보다 보니까 여기 현판이 달려 있는데, 일반적인 현판이라고 하면 가로로 되어 있는데, 이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현판이 이렇게 세로 글씨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. 세로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남대문과 동대문 중에 바로 남대문인 숭례문이 세로 현판으로 되어 있고, 동대문은 흥인지문으로 이렇게 글씨가 씌워져 있어서 이 현판만으로도 결국 이 문은 동대문이 아니라 바로 남대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숭례문으로 했는데, 흔히 왜 현판을 새로 썼느냐, 이것과 관련해서는 풍수적인 해석들이 많습니다. 특히 남쪽에 있는 이 관악산이 불의 기운을 담고 있어서 이 기운을 막기 위해서 한강의 물과 또 더불어 이 불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불을 불로 막는다는 의미로 숭례문을 이렇게 새로 현판을 세웠다라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는 것이죠. 이렇게 함으로써 남대문이라고 하는 숭례문의 경우는 그래서 그 불어 기운과 더불어 이 남지라고 하는 연못을 설치를 하고, 한양도성이 이렇게 이어져서 남산과 일왕산으로 이어지는 네 사산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숭례문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1893년도에 찍은 사진인 이 남대문 사진만 하더라도 이때는 전찻길이 없었죠. 레일이 없었던 것이 지금 주어진 이 동대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진엽서에는 이렇게 레일이 놓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문을 통해서 이 레일이 설치가 되어서 이 전차가 운행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사진이 제작되었던 것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바로 전차가 문루를 관통하던 바로 요 시기에 찍은 사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 사진엽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대문으로서 시기적으로는 1910년 이전에 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.
왜?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전차는 문루를 관통해서 운행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. 자, 1960년에 남대문을 보게 되면 양쪽에 있었던 한양도성들은 다 잘려나가게 되고 결국 이곳 자체가 도로가 건설이 되어서 자동차들이 다니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또 전차가 이렇게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결국 남대문 자체는 문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채 이 도로 사이에 놓여 있는 섬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결국 이런 존재는 남대문은 그런 의미에서 국보 1호로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이런 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 문의 기능을 잃어서 이제는 단순하게 사람들이 걸어서 전체적인 이 문루의 형상을 구경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 숭례문에 비교해서 흥인지문인 동대문의 옛사진을 보면 1894년의 사진을 봤을 때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한양도성 외에 여기에 이렇게 둘러서 옹성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. 즉 동대문은 남대문에는 없는 이런 옹성 구조를 갖고 있으니 이렇게 건설을 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동대문 지역이 지대가 낮아서 외세의 침입을 용이하게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이중성으로서 옹성이 설치되었다는 것이죠. 자, 이 경성 동대문의 사진에서 보더라도 이 당시에 전차가 이 도성문을 통해서 이렇게 오고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가다 보니까 지금 문이 옹성이 있다 보니까 결국 동대문을 통과하더라도 이렇게 연문으로 이렇게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. 자, 그런 의미에서 옹성 쪽에는 레일이 깔려 있을 수가 없고요. 북쪽으로 도성을 쳐내고 이 모든 전차가 처음에는 도성문을 통하던 것이 이제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오게 되면 전차가 결국 북쪽으로 도성을 헐어내고 운행하기 위한 새로운 레일이 깔리게 되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쪽으로 난 이 레일을 따라서 당시에 전차가 운행했다는 거 그런 점에서도 남대문과 구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북쪽에 지금은 전차가 운행이 중단된 오늘날에도 도로가 북쪽으로 개설이 되어서 모든 쌍방 통행의 자동차들이 다 북쪽 동대문의 북쪽변으로 이렇게 도로로 운행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경성 동대문으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었던 옛사진 한 장을 분석하는 가운데 이것은 동대문이 아니고 남대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기적으로는 바로 일제강점기 이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한 장의 사진의 분석을 통해서 더욱 동대문과 남대문의 차이점을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제까지 동대문에 대한 이야기를 꽃밭을 가꾸는 김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.